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1장, 21, 22, 24 아니구나 22, 23, 24 이렇게 마지막 세 개의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 자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마차가 마차 안에 저기 말이 보이죠? 이제 박서예요. 박서가 이제 마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 클로버가 따라가고 그리고 어, 벤저민이 쳐다보고 있죠. 자, 어, 우리 자료에서는 48페이지. In April, animal farmers proclaimed a republic.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뜬금 없네요. 갑자기 갑자기 <laughs> republic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서는 그 동물들이 두 번에 그 민밀이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 고생해서 추위를 견디고 뭐 이러면서 이제 4월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리퍼블릭 이제 우리는 공화국이 다 이루 놓고 물론 이제 대통령은 그 리퍼블 이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52페이지에 the pigs had acquired the money. 아, 정말 여기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9장 마지막일 거예요. 돼지들이 had acquired the money. 그 돈을 획득을 했는데 어2 uh, 이하가 돈을 설명합니다. to buy themselves another case of whiskey. 그래서 저번에 발견했던 그 위스키 한 상자 다 먹었고 또한 상자를 살만한 돈을 acquire 획득을 했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획득했는지 자 읽어보죠. After his hoof had healed up, 박서 얘기입니다. 그말 말고 이것이 healed up 다 나아지고 나서 박서 worked hard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than ever 최상급이죠. 그 어느 때보다 더니까요. Indeed, all the animals worked like slaves that year 그해. 에 이제, 어, 노예처럼 또 일을 했습니다. Apart from the regular work, 그 그러니까 보통 하는 일이 있죠, 농장에서. 근데, 아 어, 그거, of the farm, 농장 그 일과 apart from, 그니까 별도로. And the rebuilding of the windmill, 이것도 지어야 되는데다가, there was the schoolhouse for the young pigs. 어, 돼지들을, 이제 여기 사실 나폴레옹에 혼자 수태지고 암태지가 많은데 계속 이게 새끼돼지들이 낳는 거예요. 새끼돼지들이 막 많아졌어. 걔네들을 이제 학교를 지어서 가르치는데 그 학교 짓는 것도 다른 동물들이 하는 거죠. Which was started in March에서 이제 3월에 그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쯤 돼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지쳐있게 되는데요. Sometimes the long hours on i n s u f f i c i e n t food에서 insufficient. 불충분한 음식을 온. 기반에 두고 이온 이라는 거는 고거 위에서 니까 어, 바닥에 놓인 것 기반을 그러니까 음식 돈 이런 이제 기반을 표현할 때온을 쓰는데요 그니까 러 부족한 음식이 요만한 음식을 바닥에 두고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was hard to bear bear 여기서 이제 bear는 참다란 뜻이 있죠 참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boxer never faltered uh, faltered for f a 이거는 이제 Fall 떨어지다를 연상시켜서 기억을 하시죠. Fall, e r 그러니까 쓰러지다. 어, 그러니까 전혀 주저하거나 쓰러지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In nothing that he said or did. 아, 어, 그가 말하거나 했던 어떤 것에서도 이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In으로부터 시작해서 did까지가 이제 부정부사로 앞으로 확간 거죠. 부정부사를 앞에 놓으면 강조하고, 세게 강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약발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Was there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So, in nothing that he said or did was there was there 이렇게 이제 오르 오르락 내리락이 이루어지죠. 강약 강이요. 그래서 도치를 조동사 앞으로 빼게 됩니다. Was there any sign 어떠한 표시도 없었어요. That his strength was not what it had been 원래 있었던 힘이 uh, what it had been 원래 있었던 그것 그 힘이 어 지금은 갖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It was uh, only his appearance that, uh, uh, 그, 그의 이제 그, uh, 외모, 외모만이었다. i t that 분리강조구문이에요. Only his appearance, 외모만이었다. That uh, was a little altered. 조금 바뀌긴 하죠. So he's a hide. Hide라고 하는 것은 그 순따란 동사 아니고, 그 이제 가죽을 말해요. 그의 가죽이 옛날에는 그 가죽이 되게 반대반달했었는데 was less shiny 하고 t h a n it had used to be 예전에 그랬던 것에 비해 그렇고 and his great haunches seemed to have s h r u n k 예 그의 거대한 h 치 u n c h e s 라고 하는 거요 사실 사전 찾아봤어요 조금. 전에 헌체스라고 하는 건큰 엉덩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필요는 없지만 엉덩이를 말한다는 거죠. 힙사 같답니다. 그래서 두 쪽이니까 복수형으로 쓴다고 센터에브 슈렁큰 하는데요. 이슈렁큰이라 말은 줄어들다라는 동사 shrink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shrink, shrink, s h r u n k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어피어런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즉 박서가 그때 전쟁할 때 많이 다치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일을 쉬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좀 몸이 그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요 봅니다. Late one evening in the summer, 아까 4월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름 한 저녁에 a certain rumor 하나 갑작스런 rumor가 ran around the farm 해서 농장에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이 rumor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대절이 뒤에 나온 거예요. 대절이 루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That something had happened to Boxer. 뭔가 일어났다. 라는 루머였죠. He had gone out alone. Uh, 혼자 나갔습니다. To drag a load of stone down to the windmill 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요. And sure enough, 그리고 분명히도, 분명히 확실히, the rumor was true. 그게 사실인데요. A few minutes later, two pigeons came racing in.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Come racing in. 달려옵니다. With the news. Boxer has fallen. He is lying on his side,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 and can't get up. 이렇게 피존들이 알려줍니다. 자, 아, 갑자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 어, 누구였죠? 예, 예, Molly. 예, Molly가 잠깐 나왔는데요. He said that 아, 이제 여 아, 너무 슬픈데요. 그 이제 여기서 희는그 스켈러예요. 스켈러가 이 박서가 다친 걸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Comrade Napoleon이 had learned with his very deepest distress, distress는 이제 스트레스 앞에 D로 강조를 해서 그 고뇌, 굉장히 깊은 고뇌와 고통으로 고통을 갖고 learned of this misfortune 이렇게 가는 거죠. Learn of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얘기 다음에 of를 쓰면은 뭐모에 대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this misfortune, 이 불행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이 misfortune은 누구 누구 누구에게 가 누구 누구에게 온이 불행이다. To one of the most loyal workers on the farm. 서 가장 이제 로열한 그래서 loyal 로열 하고 로 o y a l 에리냐 아리냐가 아주 다르죠. r 을 쓰면 royal은 왕실의 이런 거지만 l r 을 쓰면 로 o y a l 왕실의지만 l 을 쓰면은 충성스러운. 이렇게 농장에 충성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동물에게 가해진 불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And I was already making arrangements. 이게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o send Baxter to be treated.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돼야 되죠. In the hospital at Wellington. 그래서 저기 시내에 있는 Wellington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박스를 보내겠다고 해요. The animals felt a little uneasy at this. Uneasy.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뭔가 uneasy 불편한 감정, 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Except for 여기 이 Molly, 그쵸 아시죠 Molly 그때 왜 혼자서 꾸미는 거 좋아해서 나갔잖아요. And Snowball, 이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 쫓겨 나갔죠. 이렇게 이 둘을 빼고는 No other animal had ever left the farm. 농장을 떠난 동물이 없거든요. And they did not like to think of uh, their sick comrade. 해서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sick comrade가 in the hands of human beings. 에서 인간의 손에 이렇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게 생각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feel uneasy 하겠죠. 음 그리고 이제 박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정말 슬퍼요. 박서 프로페스트. 프로페스트. 앞으로 말하다. 패스는 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공언.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Not, sorry, not to be sorry for what had happened. What had happened에 대해 feel sorry.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되고 안됐다. 뭐 불쌍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지 마라. If he made a good recovery. 나, 내가 이제 회복, recovery 할수 있는데 그걸 하면 he might expect to live another three years. 그래서 another는 이제 on 더하기 other기 때문에 보통 on 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를 쓰는데요. 지금 이제 박사는 3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3년쯤은 더 이제 한번 3년쯤은 더살수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Another 다음은 보통 another spoon, another book, another a yeah, another hand. 뭐가 됐든 another finger. 하나를 보통은 말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한 덩어리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는 한번더살수 있을 것 같다. Uh, and he looks forward to 이제 예상하고 기대한다, 기대한다라는 정말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Uh, the peaceful days. 아, 그때 되면 참 평화로운 시기가 될 거야. That 이하가 days를 설명합니다. He would spend in the corner of the big pasture. 자 여기 이제 우리가 animal farm을 읽었으면 이 목초지라고 하는 pasture 이런 단어 는좀 알아 아,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pasture의 한 구석에 있는 그외 이제 은퇴한 동물들을 위한 거기서 peaceful한 시간을 그 보낼 걸 아주 기대하고 있어. 음, it w o u l d be the first time that 아마 처음일 거야. it would be 상상하고 있죠 that he had had leisure to study and improve his mind 그때 되면 그때 정말 공부 좀 하고 improve his mind 생각을 좀 향상시켜서 좀 똑똑한 사람이 되어 볼래 와 여기, 여기서 참 평생 죽도록 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he intended he t h o d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To devote the rest of his life. 자기의 삶의 나머지를 어디에 바쳐요? Devote something to 어디? to가 나옵니다. To learning the remaining 22 letters of the alphabet. 하, 알파벳의 그 나머지 22개를 공부하는데 아마 바치려고 그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까요? 자 이렇게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해 줘요. 클로로라하고 벤자민이 이제 자꾸 약도 발라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사의 상황은 그렇게 조금 나아지든 나아지든 이렇게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요.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y had ever seen Benjamin excited. 자, 처음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동물들이고요. 동물들이 ever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sin C 다음에 목적어인 벤자민, 목적보호인 excited이에요. 그래서 벤자민이 흥분을 한걸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벤자민이 굉장히 excited이죠. 힘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Indeed, it was the first time, 이것도 처음입니다. That anyone had ever seen him gallop. 그래서 어, 누구도 him, 즉 벤자민이 gallop하는 걸본 적도 없어요. 다그닥다그닥 다그닥 뛰지도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천천히 이러잖아요. Quick, quick, he shot it. 자 무슨 일일까요? Come at once, 당장 와. They are taking boxes away에서 그들이 박서를 take away 끌고 가고 있어. Without waiting for o t h e r s from the pig, 음, 돼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the animals broke off work 이라다가 갑자기 break, b r e a k 그걸 끊고 떠난 거죠. And raced back to the farm buildings에서 농장에 있는 그 박서가 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요. Sure enough. They're in the yard. sure enough라는 말참 많이 나오죠. 진짜로 분명히 그 yard에 그 뜰에 큰 이렇게 closed van 어, 닫혀 있는 그 van이라고 하는 거죠. 마차죠. 이게 있었어요. wagon 같이 이제 van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 뭐 StarX라든지 또는 Carnival은 va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짐칸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d r a w n by two horses, 말이 마리 두두두 두 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왜 두 마리에 의해 끌리는 그런 이제 맨이 서 있었어요. With lettering on its side. 옆에 보니까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데요. And a sly looking man? 어르신 좀 죄송합니다만 모자를 찾다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In a low crowned bowler. 이게 이제 요 그림이 low crowned bowler에 대해서 딱요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이게 높지 않은 그런 이제 모자를 헤을 쓰고 있는 약간 교활해 보이는 uh, s l y looking man이 uh, 앉아 있었습니다. Sitting on the driver's seat and the boxers store. 박서 원래 그 마굿간에 거기 그것이 was empty. 이제 박서는 이벤 안에 이미 실린 거죠. Boxer cried, c l o b e r in a terrible voice. "Boxer, get out! Get out quickly. They are taking you to your death." 이제 어 이제 어그 사이에 이제 벤자민이 다 알아버렸던 거예요. 이 마차는 박서를 끌고 가서 어거 <laughs> 가지고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예, 그런다는 걸 벤자민이 말해줬습니다. All the animals took up the cry. 그래서 다 같이 이 소리를 낸 거죠. Get out, Boxer, get out. But the van was already gathering, gathering speed. 따그닥 따그닥 그닥 빨리 빨리 가고 있죠. And drawing away from them. 그래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It was a sudden weather. 자, 불확실했어요. weather, 뭐뭐 인지 아닌지가. Boxer had understood what Clover had said. So 자, what Clover had said. Clover가 아까 했던 말을 understood 했는지 아닌지 whether it was uncertain 불확실했습니다. But a moment later, 잠깐 있다가 his face uh, disappeared from the window. 원래 그 창문에 좀 보였었는데 그게 사라졌고, and there was the sound of tremendous drumming of hoops inside the van. 아시겠죠? 그쵸? 그렇죠? 쿵쿵쿵쿵쿵쿵하고 <laughs> 말발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He was trying to kick his way out. 어떻게 발로 차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 마차는 박서한테는 그냥 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세게 치면은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이제 박서는 다치고 늙고 아프고 이런 상태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자, three days later. 3일이 지났습니다. It was announced that 발표, 무슨 발표일까요? 발표가 되었는데 He had died in the hospital at Wellington. 에 yeah. In spite of receiving 그래서 so In spite of receiving In spite of damage ING형을 써서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Receiving every attention a horse could have. 그래서 동물이 가질 수 있는 Crab received에서 received가 빠진 거 같아요. 아... Uh, 동물이 가졌을 수 있는 모든 관심을 다 동물이 받을 수 있었을 모든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어, 예, 이제 여기 그림은 네컬를 같이 찾아봤어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컬스라는 표현이 보이죠. 이제 네컬스가 어, 말을 어, 도살장 이러면은 보통 소나 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모두 만들고, 모두 만들고 하는, 뭐, 소세지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뭐, 풀도 만든다그러고요 예, 이러는, 어, 그러는 곳은 네카르스라고 한대요.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제, 웨건에 죽은 말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it had come to his knowledge, he said that, 아,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 his knowledge에 e 는스킬러예요 The 스킬러가, 나폴레옹도 자기도 정말 박서가 이렇게 죽게 돼서 정말 슬프다. 그런데 박스는 죽으면서도 나폴레옹은 위대하다.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애너머 팜의 로이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마지막 말이 그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갑자기 돌변해서 어 다시 동물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It had come to his knowledge. It 가져오고요. 자기가 알게 됐다. 대절. A foolish and wicked rumor. 자, wicked 사악한 아까 Sly 같은 말이죠. 사악한 소문이 had been circulated at the time of Boxer's removal. 그래서 박서가 그제그 마차 타고 갈때 이상한 그 foolish하고 이건 되게 어리석고, and wicked한 rumor가 circulate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Some of the animals had noticed that 어, 동물들 중에 일부가 어, 봤어요. The ban 자, w i t c h a 가 b 을 설명합니다. Which took Boxer away. 박서를 데려갔던 그 뱀에 was m a r k e d 표시가 되어 있었어. 거기 이제 레터링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horse slaughterer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말 도살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And had actually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jumped to the conclusion. 속단하다란 말입니다. Jump to the conclusion. 결론으로 빨리 뛰어든 거죠. Jump to the conclusion that boxer was being sent to the neckers. s 서 boxer가 hospital이 아니라 neckers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도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는 속단이다. It was almost unbelievable.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하는 거예요. Said s k e l l e r that any animal. Uh, could be so stupid. 이렇게 foolish하고 stupid 하다니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도둑이 뭐뭐 뭐 한다고요? 도둑이, 도둑이 채찍든다, 매든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동물들은 또그 말을 믿고, 어, 그래, 그, 그게, 그, 그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이제 그, 그, horse slaughter 썼던 거는 이 마차 주인이, 옛날 주인이 horse slaughter 였고, 지금 말 주인은 그 병원 의사가 맞는데, 그 페인팅만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럼 또 그런갑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갑다 하지 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분별을 가져야겠어요. 자 봅니다. On the day appointed for the banquet 자 banquet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연회 이렇게 호텔의 1층 같은 데서 사람들 뭐 결혼식도 하고 무슨 행사하는 그런 연회 이 banquet이 열리기로 한어 날에 어, 코스터스 밴 해서 이밴 q u e t 이 아마 그 저기 박서 사망에 대해서 위로하고 뭐 이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박서 이제 그뭐 축하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를 하고 이러느라고 우리, 우리 우리의 훌륭한 그 동지니까 그 동지의 사망을 약간 장례식 하고 나서 뭐그뭐 한다 그러죠, 그 식사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로 한날 어, 코스터스 밴 하는데 코스터는 식료품 가게. 거기에 이제 차가 drove up from Wellington. 거기 이제 그 시내에서 왔어요. And delivered a large wooden crate at the farmhouse. 여기 보시면 이제 크레이트 를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로 된 크레이트를 농장에 딱 갔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Then night, uh, there was the sound.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an uh, uproarious singing. The u p r o a r i o u s 그러니까 roar. 만하면 우르렁. a roar 하면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Which was followed by 그것이 무엇에 의해 이제 이따라지냐면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um, What sounded like a violent q u a r r 그 다음은 이게 굉장히 싸우는 것 같다. 폭력적으로 싸우는 것 같더니 And ended, 끝났는데 at about 11 o'clock 어, 11시에 끝났는데요. With a tremendous crash of glass 창! 하는 유리를, 유리를 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고 끝났어요. No one stirred in the farmhouse.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돼지들 사는 집에서 아무도 stir 원래는 휘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Before noon, 그 다음 날 열두 시까지 아무도 꼼짝도 안 하더니. On the following day, and the word went round that. The word, 그 말이 went round, 돌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word는 the rumor나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돌았다. 대절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는 말이냐면, 말의 내용은 from somewhere or other. 여긴지, 저긴지,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로부터 the pigs had acquired the money, 돈을 갖게 됐는데요. To buy themselves another case of whiskey에서 또 하나의 위스키 상자를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돈 이 어디서 온 걸까요? 예, 예, 박, 박서를 팔고 돈을 받은 거겠죠. 예. 이래서 이제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9장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10장은 두 개의 강의를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